패나요? 미안해요. 자, 이제 이거 봐보세요. 자, 그래서 will은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기 보면 according to one's wish 뭐야? 어떤 자기가 원하는 거와 맞아요. 그래서 to wish 여기 잘 보세요. according to to 뭘 향해서 코드가 맞아요. 지금 현재 그렇고요. to 해가고 도달한 데가 one's wish예요. 내가 바라는 거랑 맞아요. 그래서 뭐야? to 그 다음에 이거 will이죠. 그 다음에 wish 바래요. 뭘 또는 뭐 to wish to desire 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to determine이에요. determine이니까 뭐예요? 결정해서 어떻게 해요? by act of a choice. 딱 결정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라고요? will은? 오, 저거 내 취향이 맞아. 그래갖고 바래요. 그게 되기를. 그래서 결정해갖고 그거를 선택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will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You shall die. 그 얘기는 뭐예요? Somebody will. 아니, somebody will 하면 안 되겠다. You shall die. 그럼 제 입장에서 봤을 때, I will kill you. 내 의지랑 맞아. 그래도 너 뭐야? 내가 바래 뭘 딱 결정했어. 너 죽일 거야. You shall die는 뭐예요? 너 나한테 그 전에 무슨 짓 하고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았지? 너 죽어봐. 죽일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 shall하고 will하고 이제 다른 거 느낌이 좀 오세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the implication of intention of volition이죠. distinguishes its form shall, which expresses or implies obligation or necessity.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shall하고 그래서 제가 다르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shall은 뭐뭐 할 것이다, will은 뭐, 뭐뭐 할 것이다. 근데 걔는 뭐뭐 하려고 뭐 이렇게 개김성이 좋다. 뭐 이런 거. 걔는 뭐 허락이다. 뭐 이거 지금 보면 그냥 나오지 않으세요? 일단 두 개밖에 안 했지만 조금 더 가서 이제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will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I will do it. 그럼 뭐야? 그것을 하는 것이 즐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즐겁게 하려는 것이 그거다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야? 셜록 홈즈? 자, 여기 보시면 예, 뭐 여기 보세요. I'll give you my address 돼 있는데 I'll give you my addres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해석하시면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나는 내 주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상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그 please의 개념이 그 마음이 내켜서 한다는 거 알면 어떻게 돼요? 내래 기꺼이, 그쵸? 응? 내래 기꺼이 주어서 네가 내 주소를 가지게 할 거야 이거죠. 그쵸? 내래 기꺼이 주어서 네가 가지게 될 것이 내 주소라요? 라요인가? 모르겠네. 자, 될 것이 내 주소다 이거죠. 이 느낌을 훅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사형식에 이렇게 you 하면 여기서 끊으시라 그랬잖아요. 뜨 끊어요. 그래서 뭐야? 내가 기쁘게 줘서 네가 have 여기 어디가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되면 짠짜라짠짠짠짠짠 요요요요기 그쵸? have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they were willing to undertake the job. 이게 다 똑같잖아요. 여기 willing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죠. willing. 저번에 보셨잖아요. be going to는요. going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기 willing은 뭐예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이 막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다가 아니 내 마음이 아니구나. 걔네들 마음이 가만히 있다가 윌링 막 생겨. 그걸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후에 뭐해? 맡으려는 게 그 job이래요. job 그쵸? job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시제 표현을 잘 해줘. 그 일일 것이었다. 그 일일 것이다가 아니라 것이었다. 그 일이 어 그쵸? 이게 어디 있어요? were 그쵸? were
여기죠. 이해되시고요. 여기도 보면 뭐 a willing worker 돼 있는데 worker인데 뭐 뭐야? 잘 넘어가시고 자 아이고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앞으로 가는 건 뒤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can 자 이제 can 여기에 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to have learned, know, have power to be able 이렇게 돼 있는 거야. be able 자, 이 can은 GMO가 아니라 GNO예요. no라는 뜻이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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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an은 no라는 뜻이에요. 변형이에요. 뭐뭐를 알다라는 개념이어서 옛날에 보면 모두 유사한 발음이기 때문에 이 can은 여기 보면 크크크크 여기 GNO 여긴 CAN이죠. G하고 이거랑 뭐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the child can't walk yet. 이렇게 돼 있죠. 에? 근데 그 아이는 아직 걷지 못한다? 에. 근데 이것도 그냥 해석하실 때 지금 제가 이제 어차피 지금 10몇 회인가요? 이게 이 부정어를 해석하는 거를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그 애는 아직 걷지를 못한다가 아니라요. 그냥 쭉 가세요. 그애못 걸어 아직. 못 걸어요, 아직이요. 이거 땡, 그쵸? 그애못 걸어요, 아직이요. 여태요, 이러면 되지. 여태, 우리나라 말 여태. 아직까지요. 응? 맨 끝에 요, 다, 일단 붙여요. 어떻게. 그애못 걸어요, 아직까지요. 여태요. 그렇게 그냥 읽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물어요, 한국에.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 애는 아직 지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고 빠르게 해석하시고 그 의미를 알면은 문법을 물어볼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조동사, not, 본동사, 부사 응? 이러면 되지만 쭉 읽을 때야그 애는 못 걸어 아직이요. 못 걸어 아직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봐보세요. 그 아이는요 이게 뭐래? To have learned이에요. learned 배웠단 얘기예요. 배워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이는 걷는 것을 아직 못 배웠어요. Can 아시라며요. 그러니까 뭐야? 그 아이는 이 걷는 건 walk을 못 했어요. 못 배웠어요. 걷는 어떻게 걷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파워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걷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쵸? 그쵸. 여기는 봐보세요. He can speak English예요. 그는 영어를 할줄 압니다. 그 여기 봐보세요. 그가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다. 제가 이랬죠. 그럼 여기 중간에 이런 것이 이게 이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제 영어 알아. 배웠어. 뭐야? 그가 이미 말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Have learned. 해갖고 no. 그래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Can 할수 있는 게 뭐예요? Speak 할수 있는 게 English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영어로 말하는 방법을 안다. 안다. 그쵸? I can swim도 이거 보세요. 나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서 수영을 할수 있다지요. 그쵸? 알고 있어서. 알고 있어. 알고 있어서 수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겐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알아서 가라. 이겐가 네 알아서 가라. 그쵸? 여기 있잖아. 자네는 가도 좋아. 네가 가는 법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으니 알아서 가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넘어가요. 자, 이 밑에 보면 알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할수 있다라는 걸로 하는데 그 기본이 뭐라고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쵸? 자.
그다음에 이거 한 페이지에 엄청 까네요. 하나씩. 자, 그다음에 게 메인은 마이예요. 자, 메인은 have 파워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할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to be able to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뒤에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수 있다 그래야 한다고 반드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외로 할수 있으면 잘안 하죠.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쵸? 자, it may rain. 이 it이라는 게 저희가 보통 뭐 날씨 막 이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날씨가 하느님이라고 그럴지 뭐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뭐 날씨겠죠. 날씨가 비를 내리게 할수 있는 힘이 있는데 비를 오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나중에 보겠지 might 자체가 저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옛날에 누구죠? Almighty라는 영화 있었죠. Might 이게 힘이잖아요. 이게 파워,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반드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상관없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잠깐 말씀드려요. 요거 잘 들으세요. 나중에 조동사 부분에서도 물론 설명해 드리지만 자, may 나왔어요. may have pp죠. 자, 여기는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디서 자르느냐? 자, 여기다 제가 하나만 더 쓸게요. 이거.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왜 이래. 제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비 어떻게 할까요? 또는 뭐 여기 해스를 쓰나 안 쓰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쵸? 자 이제 봐보세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자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He 제가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죠. He 얘는 문장이 주어지만 저랑 여러분하고의 사이에서는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야, he 걔 있잖아. May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힘을 갖고 있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힘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이런단 말이에요. 야, 걔, he, have 파워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거 단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를 have pp로 써야 돼요. 과거에 벌어졌던 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걔, 힘이 있어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메이니까 긍정이니까, 했었을 것 같은 게, 했었을 수도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현재니까 그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도 있는 게 과거에 이거 have been 과거에 그렇게 말했었던 거일 수 있어 이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외우셔 버리잖아요. 잘 보세요. 저랑 여러분하고 얘기해요. 그 사람 힘이 있어. 그래서 썼을지도 모르는 힘이 뭐냐면 그렇게 말을 과거에 하는 거야. 옆으로 쭉 와보세요. 아이는 누굴까요? 아이라고 괜히 이걸 해갖고 화자 나예요. 자 화자 저예요. 저 화자가 메이 추측하건대 여기 뭐예요? 히는 야 걔가 힘이 있어 누가 말해요? 제가 말해요 화자인 제가 여기 뭐야? 아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화자가 메이 추측하건대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걔 그렇게 말했었던 거. 말한다? 이런 거죠. 내가 추측하건데 추측하는 내용이 뭐냐면 걔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야. 그때가 추측한다는 거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쵸. 이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예. 그 다음에요. He may have said so. 이렇게. 이두 의미가 있는 거이 안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자인 제가 추측하건대, 화자인 제가 may 하건대, 그는 said so예요. 그리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할 수도 있다. may.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리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힘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실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이거예요. 모른다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you may go now. 당신은 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힘, 핵파워가 있는데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이거죠. 그냥 그런 힘이 있구나 이것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you can go now 할수 있죠. 너 지금 알아서 갈수 있다. 네 가든지 네 알아서 가. 자유야. 이런 거죠? 자, 여기면 might가 may의 과거형으로도 사용되지만 might는 본질적으로 power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힘세력 권력의 뜻을 가지게 되는 의미가 그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ought. 야, be ought 이 빈님이 사라지셨어요. 빚져서 뭘 한다는 거예요. 똑같죠? 아까 shall 하고요. owned, possessed, 그쵸? possessed, owned. 빚진에서 변화된 것이에요. ought는 그래서 under 똑같죠. under obligation to pay.